공소편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어떤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시효 이렇게 불러요. 시효. 어? 시효. 그럼 어떤 효과가 나오냐? 효과가 어떤 권리가 발생될 수도 있어. 없던 권리가. 여기를 취득시효라 그래. 권리를 취득한다 이 말이야.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어. 여기를 소멸시효라 그래. 그러니까 시효는 두 개가 있어. 취득시효가 있고 소멸시효가 있어. 그런데 이 취득시효는 민법에만 있어. 형법에는 없어. 민법에는 이를테면 그 남의 거라도 자기가 그 뭐 금반지를 한번 훔쳤단 말이야. 금반지를 훔쳤는데 자기 손에다가 차고 다니잖아. 뭐 5년만 차고 다니면 뭐가 누구 건데? 자기 건데. 네? 훔친 거라도 이걸 취득시효라 그래.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시효 이렇게 안 써. 민법에서는 정확히 취득시효다 소멸시효만 써줘. 근데 형사법에서는 취득시효가 없어. 그럼 형사법에서는 그냥 시효 이랬버려. 그럼 뭐냐? 뭐가 소멸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럼 뭐가 소멸하냐? 국가 형벌권이 소멸할 때가 있어.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형시효 이렇게 불러. 시간이 지나면 국가 형벌권이 소멸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형시효는 어디서 배울까? 형법에 가 있어. 형벌이 소멸하니까. 근데 그거는 시험에 내 기억이 맞다면 지난 78년 동안 경감부에서 한번 나왔어. 형시효는.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형법 공부하면서 난 이걸 한번 볼 거야. 한번 볼란 봐. 그 나오면은 뭐야? 맞는 거고. 어. 근데 그건 안 해도 돼. 그건 나, 거의 뭐 99% 안 나와. 형시효는. 그 다음에 이제 소송법에서는 뭐가 소멸하냐면 검사 공소권이 소멸해버려. 시간이 지나면. 여기를 줄여서 뭐라 그래? 공소시효라 그래.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형시효는 뭐가 소멸하는 거야? 국가 형벌권이 소멸하는 거고 공소시효는 검사 뭐가 소멸하는 거야? 공소시효가 소멸해. 자,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형법 77조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이제 선고란 말은 확정됐다 이 말이 선고 받았어. 이? 단순히 선고가 아니라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이렇게 나와. 집행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를테면 사형은 확정됐잖아. 그럼 30년 동안 집행을 안 하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돼? 형시효가 완성돼 버려. 그럼 형 집행이 면제된단 말이야. 뭐 석방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문제된 애들이 누구야? 제일 먼저 유형처리가 지금 문제돼요. 유형처리 알아요? 걔가 지금 한 20년 됐을 거라마? 어, 잡혀간 지가, 에이, 사형 확정이. 이게 사형이에요? 어. 10년만 더 지나면 뭐예요?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뭐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법에 이제 약간 그 묘미를 부려요. 유형처리에 사형을 감경시켜버려. 뭐로? 무기징역으로. 그러면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또 무기징역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시효 정지입니다. 형시효는 정지가 있고 중단이 있어요. 정지와 중단의 차이점 뭐냐 그러면 정지. 이렇게 가다가 멈출 수가 있죠. 기간 진행이. 멈춘단 말이야. 그 멈췄다가 다시 어떤 사유가, 그 멈추게 했던 사유가 소멸할 때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멈췄을 때 남은 것만 지나면, 재진행하면 완성이 되냐.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기간이. 중단은 뭐냐면 중단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멈췄잖아? 그 사유가 소멸하면은 처음부터 다시 만다? 기간이 진행돼야 돼. 여기를 뭐라 그래? 중단이라 그래, 중단. 정지는 멈췄다가, 어떤 사유가 소멸하면 남은 기간만 재진행하면 돼. 이를테면 이런 거야. 아까 사형이 30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막 유형체리가 도망을 쳤어. 그래가지고, 아니래, 29년 360일 만에 체포가 된 거야.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야. 중단. 체포가 되면. 다시 도망가잖아? 그럼 다시 몇 년이 가야 돼? 30년이 지나야 돼. 이걸 중단이라 그래. 중단. 그래서 시효에는 중단도 있고 뭣도 있다? 정지도 있는데 뭐 정지 사유와 중단 사유를 한번 읽어보면 돼. 이런 건 시효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공소시효에는 중단이 없어. 공소시효는 무조건 뭐만 있다? 정지만 있어. 정지만. 알았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을 공소권 이제 수사 도중에 발견이 되잖아? 그럼 이제 수사하기는 종결시켜야 됩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하고, 공판 도중에 발견이 됐을 때는 법원은 면소 판결합니다. 면소. 자, 먼저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범죄에 다 이 공소시효가 있는 건 아니야.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도 있는데 이거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갈수록. 알겠지? 왜냐하면 막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뭐 원하니까. 자, 제일 먼저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 가운데가 종범은 제외하고 이제 종범 배웠잖아. 범죄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고 다 사형이 아니야. 폭행치사 같으면 사람 죽였잖아. 그거 사형 아니거든.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들이 있어. 이것에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그러면 사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까? 아니, 사람을 안 죽여도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들이 있어. 어제 우리 배웠던 특수 강도 강간이랄지, 해상 강도 강간은 사람 안 죽였어도 뭐야? 사형이야, 그거는. 그래서 그런 범죄는 공소시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야. 단 종범은 제외한다 그랬어. 됐죠? 이것이 이제 2015년에 이 법을 만들었거든? 이제 소송법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그럼 이 법을 언제부터 적용할 거냐는 거야. 2015년부터 할 거냐, 아니면 그 전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거냐. 그래서 이 법에서 소급표를 인정했어요. 2015년에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 안 된, 예? 사형에, 사람을 죽여서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이 법을 적용한다 해서 공소시효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법을 만든과 동시에 발생된 게 바로 경찰청이 뭐야? 미제수사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각 경찰청에 미제수사팀들 있죠?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을 살해, 그러니까 살인죄에 해당되면은 전부 뭐가 없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영원히 수사를 합니다. 알았지?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입니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장애자입니다. 장애자에 대한 성범죄들입니다. 이거 공소시효 없습니다. 알았지? 13세 미만이나 장애자에 대한 성범죄들이야. 그런데 내가 밑에 위계위력이라 해놨잖아요. 위계. 이걸 왜 해놨냐면 그동안에 작년까지는 위계위력 간음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13세 미만에 대해서. 알았지? 그런데 금년에 7월 달에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위계위력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간단해. 13세 미만과 장애자에 대한 성범죄들은 뭐가 없다? 공소시효가 없다. 이러면 돼요.
그게 뭐가 됐든, 뭐 강간, 추행, 뭐 위계, 위력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법원직에서만 나옵니다. 희한하게. 법원직하고 퀴즈에서만 나와, 퀴즈. 퀴즈에서만. 그 희한해. 다른 데는 나오지가 않아. 헌정질서 파괴범죄라고 있어요. 내란죄, 외란죄,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하고요. 그 집, 그 야, 제노사이드 그래서 양민학살범죄가 있습니다. 국가가. 이거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근데 주로 경찰직에 많이 나온 거는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이 당되는 범죄 있잖아요. 그 가로가 많이 나와요. 종범을 포함하냐, 안 하냐. 요게 경찰직에 많이 물어봐요. 종범은 공소시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소시효 기간입니다. 그럼 이제 공소시효가 요 기간이 이제 몇 년이냐? 여기 역할 기간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여기 시작점은 기산점이라 그러고 이제 끝난 점 완성점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뭐라 그래? 기간이라 그래. 기간. 여기는 여러분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가진 암기해야 될 기간을 이거 산수 문제로 잘 나와. 나는 암기 안 해도 돼. 나는 시험 안 보니까. 알겠지? 내가 여러분 암기를 도우려고 예전에 그 자격증 요거 안 했거든? 그럼 빼버렸어. 여러분한테 질문했어. 왜 자격증인지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날 안 나와, 시험에 그랬거든? 안 나와. 그랬더니 개자식. 그날, 그 시험에 나온 거야, 그냥. 그대로 얼른 집어넣었어. 알았지? 이건 여러분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 자, 보자고. 자, 25년짜리 범죄입니다. 25년짜리 공소시효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입니다. 그렇지? 사형 25년. 단 아까 저 사람은 살해하면 안 되죠? 그거는 공격 없고. 15년은 무기징역이나 무기근거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우리는 공소시효를 범죄로 한게 아니라 뭐래? 형벌로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10년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과 금고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단, 조심해야 됩니다. 강간죄나 강도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DNA가 있잖아요. 그럼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됩니다. 맞죠? 더 10년 연장됩니다. 연장됩니다. 됐죠? 그 다음입니다. 7년짜리는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은 공소시효가 10년이고, 10년 미만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그 다음에 5년은 5년 미만의 징역, 벌금, 그 다음에,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징역과 금고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자격정지는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5년이고, 3년,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하고, 그 다음에 1년, 구류, 과료, 몰수 5년 미만 1년입니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읽어놔야 됩니다. 적어도. 그 다음. 요거는 2번은, 이 항은 공소시효가 의제되는 경우. 즉, 공소시효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이 기간 동안 안 해야만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공소제기를 안 해야만. 근데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판결을 25년 동안 안한 거예요. 판결을. 이때는 이제 공소시효 완성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공소시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검사가. 법원에 뭐가 없었던 거야? 판결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로 봐요. 의제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는 공소시효의 기간을 뭐로 정한다? 형벌로 하는데, 형벌은 무슨 형을 기준점으로 한다? 당연히 항상 어디든 모든 형벌은 뭐가 기준점이야? 법정형이 기준점이다. 당연하죠. 다음 주에 우리 형법 할 때 형벌론 배우겠는데, 형벌이 법에 적용된 형을 줄여서 뭐라 그래? 법정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가중감경 한단 말이에요, 법관이. 이걸 처단형이라 그러는데, 가중감경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 한다도 있고, 할수 있다도 있어요. 그럼 만일에 가중감경형을 기준점으로 삼아 버리면 공소시효가 어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판사 마음으로 막 늘었다 줄었다 해버리잖아요. 판사가 지 마음대로 가중할 수 있다니까, 가중해버리면 뭐가 돼? 공소시효가 쫙 늘어나버리고. 가중 안 해버리면 뭐야? 공소시효가 줄어들고. 안 되죠. 당연히 가중감경하지 않은 무슨 형? 법정형 심사해야 되겠죠. 법정형입니다. 그러면 두개 이상의 형을 이제 표과 두개 이상의 형이 표과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는 법정형이가 어느 것이 기준점이냐면 그중에서 중환형입니다. 절도죄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란 말이에요. 두개 이상의 형이 표과가 돼 있죠. 이때는 중환형인 어느 6년 이하 징역이 공소시효에 뭐가 된다? 기준점이 됩니다.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때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 무슨 형? 법정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습범, 경합범, 나중에 형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때 공소시효 기준점은 상습범이 아니라 뭐다? 일반 범죄입니다. 상습범은 가중돼 있거든요. 경합범도 가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중하지 않으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 우리 시험에 잘 나온 거. 에이제와 비제가 상상적이든, 어제 배웠던 실체적이든, 둘중 하나겠지. 뭐 포괄지도 있을 거고. 그러면 상상적은 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뭐야? 중환형으로 처벌한다 됐어. 요거는 가중을 합니다. 그러면 A제와 B제가 상상적 경합이다 했을 때 A제형 법정형이 있을 거고 B제에 뭐가 있을 거야? 법정형이 있겠지. 공소시효는 어찌 될까? A제, B제 각각 따로따로 진행이 되겠지. 왜? A제 형벌 있고. 맞잖아. 어제 우리가 상상적 경합은 A제 법정형과 B제 법정형을 비교해가지고 상한선도 중환형으로, 하한선도 뭐한다? 중환형으로. 형벌이 법에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각각 공소시효가 뭐가 돼? 진행이 돼야 되겠지. 공소시효는 뭐가 기준점이니까? 법정형이. 요게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상상적 경합에서. 바로 엊그제 우리 시험 나왔을걸? 변호사법 위반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인데, 사기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변호사법 공소시효는 어찌 되는가? 관계가 없어. 각각 따로따로 진행이 돼. 왜? 법정형이 기준점이 돼. 가중감경하면 그렇지 않겠지. 가중감경 형이 하나만 나오잖아. 가중감경형이 아니라 뭐다? 자, 알겠지? 여기 무지하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자, 나 방금 내가 말했다시피 원래 정확히 말하면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기간이 정해. 이게 정확히 맞는 말이잖아.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앞에 딱 잘라버리고, 야, 가중감경한 형이 아니야, 법정형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한 10년에 한 번씩 뭐를 내냐, 그럼 이걸 낸단 말이야. 봐봐.
3번 봐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있잖아. 우리 내륙제한테 배웠잖아. 3천만 원 이상 되면 뭐 한다? 형벌이 5년 이상이잖아, 국정형이. 그러면, 이 경우 수액이 1년 이상이면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것은 요 1년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 법정형이지. 그럼 이건 수액죄가 원래 얼마지? 5년 이하지. 맞잖아요. 그럼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되면 이때 특가법의 뇌물죄 가중처벌의 공소시효는 형법의 법정형인 5년일까?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정형인 무기일까? 무기지. 요게 법정형이잖아, 특별법에. 요거는 형법에 의해서 가중된 게 아니잖아. 무기 10년 이상은 무슨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돼 있잖아. 요게 한 10년에 한 번씩 물어와 버린단 말이야. 특별법에 의하여 형이 가중 감경된 경우에는 그 특별법의 법정형이 뭐가 된다? 공소시효의 기준점이 되는 거야. 왜? 그게 법정형이니까. 이해돼요? 야, 특가법의 법정형은 뭐야? 무기 10년 이상이야. 이게 무기가 공소시효 기준된단 말이야, 중한형이.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시험에 계속 뇌리에 박힌 게 뭐야? 기계적으로? 아, 가중감경하지 않냐는 형이 딱 뇌리에 박혀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답을 이걸 간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알았지? 내가 그잘 쓰는 말인데, 그 타짜에 나온 말이잖아. 손이 눈보다 빠르다고. 눈을 믿지 마, 눈을. 눈은 진짜 보이는 것은, 이건 속임수가 많아, 보이는 것은. 응? 그래서 시험 볼 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한번더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지? 보통 한 10번 나오면 9번은 뭐야?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한다. 이게 맞는 말이야. 근데 앞에가 정확히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 형법에서 가중감경하지 않은, 즉 형법의 법정형이 기준된다, 이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은 당연히 가중돼 있어, 지금 현재. 가중된 경우는 당연히 뭐가 기준점이야? 그 특별법의 법정형이 뭐가 돼? 법정형이잖아, 특별법에. 그게 공소시효 기준점입니다. 그다음입니다. 기타. 상상적 경합입니다. 방금 했잖아? 범죄가 형벌이 각각 법정형이 여러 개지. 각 개별 범죄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만일에 저 감금죄와 강도죄가 상상적 경합이면 이렇게 물어보냐? 아니, 절대로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꼭 뭐로 물어봐? 이 상상적 경합은 각각 개별 진행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면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로 물어봐요. 아, 왜 그럽니까? 왜 그러냐면요, 시험 출제자는요, 만일에 그럼 강도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인데 이렇게 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일 있는데 그건 모른다. 재판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뭐를 내는 거야? 꼭 내고 싶으면 상상적 경합의 공소시효는 각각 기능되죠? 꼭 내면 어느 시험에든 뭐만 내는 거야?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법 공부할 때는 오히려 편한 점이 있어, 다른 것보다. 출제자가 문제를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알겠죠? 여기. 다음에 봅시다. 만일에 범죄 후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정형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법정형이 두개 있잖아요. 무거운 법정형하고 뭐야? 가벼운 법정형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법정형이 기준점이 되냐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배울 형법에서 형이 가벼워지면은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 가벼운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도 뭐 한다?
가벼운 법정형이 진정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검사가 이제 공소를 제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이 공소시효가 이제 공소를 제기했잖아요. 검사가 제기하면 법원은 제일 먼저 소송 요건을 먼저 심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수사의 적법성, 공소의 적법성을 먼저 심사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게 무효다 그러면 뭔다? 사건 실질 심리 안 합니다. 공소 기각 판결하고, 요게 이제 적법하면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야? 사건의 실체, 사건 심리를 해가지고 죄가 있으면 유죄고 없으면 뭐 한다? 무죄를. 됐죠? 그런데 소송 요건을 심사하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나 안 됐나는 어느 시점을 판단한다? 법원에서는 검사 공소 제기 시점에 완성됐나 안 됐나를 보는 겁니다. 만일에 공소장 변경 시점을 본다 그러면은 검사는 뭐야? 공소 제기했다가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 같으면 얼른 바꿔버리죠. 범죄 바꿔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됩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어느 시점이다? 공소 제기 시점입니다. 변경 시점 아닙니다. 그러면 자 보자고요. 공소 제기가 완성됐나 안 됐나는 이번에는 어느 범죄를 진점으로 하냐. 어느 범죄를. 당연히 어느 범죄냐면 법원이 자기가 심판할 범죄겠죠. 그러나요? 자기가 심판도 안 할 범죄가 시효가 완성됐나 안 됐나를 뭐로 판단합니까? 자기가 지금 법원에서 심판할 범죄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나 안 됐나를 보겠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심판도 안 할 범죄가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면 뭐하고 안 됐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자 다음 주에 하겠지만 공소장이 변경돼 A제에서 B제로 변경이 됐으면 법원은 A제를 심판할까 B제를 심판할까? B제를 해야지. 이거로 심판해달라고 변경해놨잖아 지금. 그럼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어느 범죄가 기점이야? 변경된 범죄가 대상 범죄예요. 그래서 여기 헷갈리기 쉬워. 공소장이 변경이 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어느 시점이야? 제기 시점이고 대상 범죄는 무슨 범죄야? 변경 범죄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심판도 안 할 범죄 완성 여부를 뭐로 판단합니까? 법원이 내가 지금 재판하려고 하는 범죄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나 안 됐나를 봐야 되잖아. 그러면 자기가 지금 심판할 범죄는 뭐야? 변경된 범죄란 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가 경찰직 문제예요. 다 읽어봅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공소 제기시고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범죄는 뭐다? 변경된 범죄입니다. 변경된 범죄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변경된 범죄로 봤더니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검사 공소 제기가 무효죠.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무슨 재판하냐면 면소 판결을 해버립니다. 면소 판결을 합니다. 가번에. 그런데입니다. 승경직만 안 나왔어. 지금 모든 시험에 다 나왔어. 뭘 물어보냐면, 근데 얘 드러났잖아. 지난 9년 전 사건이에요. 전에 강도죄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강도죄는 징역이 3년 이상이거든? 이건 아직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검사가 이제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공소장을 절도죄로 변경을 했습니다.
절도죄 공소시효는 6년입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뭐가 돼 있어? 완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기시범죄에 의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는데 변경시범죄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법원은 요 변경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 여부를 보죠. 그래서 무슨 재판한다고? 면소 판결한다. 여기까지가 경찰직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는 만일에 절도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법원이 무슨 재판해버려? 면소 판결하겠죠. 그렇죠? 이게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청구를 안 해버릴 수 있잖아요. 공소장 변경은 검사가 청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왜? 괜히 자기가 공소장 변경 청구하면 뭐야? 법원이 뭐야? 면소 판결 때려버리잖아.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왜? 제기시범죄하면 공소시효가 미완성됐는데 변경범죄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면소 판결 받을 염려가 있죠? 변경을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때 법원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요게 경찰직만 제외하고 경감부, 승진, 법원 어디 어디 다 나옵니다. 이게 최근에. 이때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법원은. 그렇죠. 법원은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건이 본게 절도죄라는 겁니다. 강도죄는 재판을 못해요 지금. 그러면 법원은 공소장 다음 했지만 어차피 절도는 강도 속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맞죠? 강도가 지금 폭행 플러스 뭐다? 절도 아닙니까? 이걸 이제 결합시켜 놓은 범죄가 뭐다? 강도죄잖아요. 그러면 강도죄로 공소 제기했다 이 말은 폭행, 협박, 절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한 것만 재판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거는 못합니다. 그럼 법원 세계에서 재판할 수 있는 건 세 개예요. 강도죄로 하든가, 폭행죄로 하든가, 절도죄로 하든가, 세 개 중 하나만 할 수 있어. 다른 거는 못합니다. 다른 거는 못해.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절도죄 재판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이 경우 이렇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심판할 수 있는 게 뭐 세 가지라니까? 강도죄, 공소 제기한 거잖아. 폭행이나 협박죄, 공소 제기한 거지 이거. 절도죄. 또 세 개 중에 하나란단 말이야. 그건 왜? 이 강도죄 세 개, 세 개가 뭐한다? 포함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법원은 절도죄로 부인금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원은 절도죄로 재판해라는 겁니다. 하면서 뭘 해버린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로 보고 면소 판결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절도죄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절도죄, 난 절도죄 재판할 거야! 이러면서 법원은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검사의 강도죄 속에 이미 뭐야? 절도가 포함되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절도죄로 심판할까? 이러면서 뭐 해버린다? 하려고 봤더니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 면소 판결합니다. 나번이에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지만 법원이 공소장 변경하지 않고도 인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으면 법원은 이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무슨 재판할 수 있다? 면소 판결. 나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찰직은 뭐가 많이 나오고 가번이 많이 나오고. 기산점입니다. 시작점입니다. 공소시효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당연히 모든 범죄가 끝난 걸 뭐라 그래? 행위가 뭐한다? 종료된 시점입니다. 종료된 시점입니다. 그러면입니다. 종료가 만일에 10월 10일 날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러면 종료가 10일 날 됐으니까 10일부터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종료 10점부터니까. 아니면 11일부터 할 거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산점은 무엇에 주있냐 하면 기간의 계산, 기간 계산의 시작점을 뭐라 그래요? 일본 말입니다. 기산점이라고 그래요. 기간 계산의 시작점. 여기 기간이라 했잖아. 여기에 대해서 그 각 법의 원칙은 왜냐하면 기간 계산의 시작점을 그 순간부터 하게 되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 만일에 그 10일부터 한다 그러면 어떤 행위는 10일, 11시에 끝난 것도 있고 12시에 끝난 거 이러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기산점은. 기산점 원칙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이걸 초일, 첫날을 뺀다. 초일을 불산입이라고 해요. 그런데 초일 산입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알 것은 그 나이 계산 같은 것은 초일 산입입니다. 나이는 해.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 막 그 결혼한 그 이제 사람들은 애기 100일 셀 때가 제일 헷갈려. 태어나도 100일이라 뭐. 애기가 태어나면 100일 하잖아. 요즘엔 대충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관계는 없는데 또 100일날 상은 차리잖아. 미역국 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태어난 날부터냐 다음 날부터냐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부터야? 태어난 날로부터 100일입니다. 이게 100일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 돌잔치 그러잖아. 돌잔치와 생일잔치는 다른 말이야. 보통 같이 하던데 돌은 뭐야? 태어난 날로부터 뭐야? 1년이 되는 날짜고 돌은 생일은 뭐야? 태어난 날이야. 그러니까 돌이 하루 더 빠르지 생일보다 첫날에 들어가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리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응. 요즘은 뭐 그런 계산 안 하지만 왜 안 해? 어차피 언제 그냥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잖아 그냥 대충 날 잡아가지고. 그리고 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는요 초일 산입되는 게 딱 두 개 있어. 구속기간하고요. 공소시효야. 이건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한 게 피고인에게 하루가 이기 아니야. 하루 이기잖아. 하루 이기잖아. 하루. 공소시효가 하루라도 빨리 완성되잖아. 초일을 산입하면. 그럼 누구한테 이기야? 피고인에게. 구속기간이 하루라도 당겨지잖아. 초일을 산입하면. 피고인한테 이기 되잖아. 그래서 구속기간과 공소시효기간은 뭐야? 초일산입이야. 이해돼? 하루 차이야, 하루 차이. 그러면 상소기간은 해. 짧은 게 좋을까? 긴 게 좋을까? 피고인한테. 상소기간이 짧으면 좋다고? 기간 내 상소 안 하면 자기 권리가 섰는데 상소기간은 긴 게 좋겠지. 그러니까 뭐야? 초일불산입. 우리 재정신청 10일 하잖아. 초일 산입, 불산입? 불산입, 다음날. 하루 늘어난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피고인한테 이익, 하루 차이야, 하루. 하루면 어딘데. 그래서 공소시효 기간은 초일 산입이야. 행위 종료법. 공보, 우리 배웠잖아. 여기서 저 공소시효 공동정을 말해요. 왜 공소시효는 뭡니까? 왜냐하면은 종범 같은 건 형을 가중강경해버려. 그래서 뭡니까 그 공동정범을 말하는데 공동정범은 일심동체지. 그래서 공동정범의 행위 종료 시점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뭐야? 마지막 공동정범이 행위가 끝나야만 끝난 거야. A와 B가 공동정범이면 A 행위가 끝났지만 B 행위가 안 끝났어. 안 끝난 거야. 행위가 비행위가 끝나야만 끝난 거란 말입니다. 자, 봅니다. 제일 먼저 결과범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결과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결과범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결과가 발생이 된 범죄는 무슨 범이라 그래? 결과범이라 그럽니다. 사람을 칼로 찔렀어요. 죽었어요. 결과, 이게 살인죄는 결과범이야. 그러면 결과범에서 행위 종료가 여기가 이제 행위가 끝났을 때입니다. 행위가 종료했을 때냐, 결과가 발생했을 때냐, 이 말입니다. 꽤 많이 물어봅니다. 모든 것은 항상 행위 종료 시점의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형법에서 이제 형법도 뭡니까? 법을 행위시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형법에서 행위 종료란 결과범에서 당연히 여기를 말합니다. 결과 발생 시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헷갈려 버립니다. 형법에서 형법 있잖아, 형법. 형법에서 이제 어느 시법을 적용하냐가 문제인데, 법이 막 바뀔 수 있잖아. 자기가 행위시법하고 지금 법이 바뀔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결과범에서는 어느 시법이 기준이냐, 그러면 어느 시법이다? 행위시법이에요. 행위 종료, 결과시가 아니에요. 문제는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법 적용입니다. 1조 1항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입니다. 그럼 여기서 행위 종료란 뭐를 말하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 그러면요. 과거에 서울 성수대교를 부실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10여 년 지나니까요. 여러분 아마 성수대교에 났을 때 초등학교 다녔나? 90, 학교 안 태어났어? 95년 안 태어났었어? 아직도? 그러나? 95년에 안 태어났었다고? 여러분 아침에 가다가 한강 다리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야. 아침에 학생들 버스 타고 많이 갔지. 그냥 떨어져 죽어버린 거야. 그냥 떨어져서. 응? 알겠죠? 어쨌든 뭐, 죄는 뭐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알았죠? 공소시효 5년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형법처럼 여기로 버리면 공소시효가 이미 10년 전에 다리 만들어 놓고 이미 완성되어버린 거죠? 아무도 처벌 못 해버리잖아요. 형법이야. 5년, 10년 전에 형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만큼 그래서는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만일 공소시효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파트 공해놓고 앞으로 6년 후에 무너졌고 다 사람 다 죽어버려도 뭐 한다? 처벌 안 되잖아요. 어차피 업무상 과실치사거든 이거. 그래서 공소시효는 결과범에서 언제부터다? 여기서부터.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헷갈려버려요. 이게 만일에, 왜냐면 둘 다 형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소송법에서 많이 나오거든. 그래갖고 이게 헷갈려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형법에서의 결과범에, 형법 적용범위는 결과 발생 시가 아니라 뭐다? 행위 종료시고, 공소시효의 그 결과범의 공소시효는 언제부터다? 결과가 발생했을 때부터. 알았죠? 요게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도 이해를 해야 하면 돼. 만일 여기를 행위종료시부터 해버리면요. 처벌 안 된다는 건 수두룩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거 만약 부실공사하면 실제 말해서 아파트가 무너져갖고 사람이 죽어야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공소시효가 진행된 거죠. 뭐 몇십 년 지났든. 이렇게요. 예?
그러면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럼 미수가 바뀌느냐는 겁니다. 미수는 결과가 발생이 안 됐죠. 이때는 당연히 언제?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뭐가 돼? 행위가 종료된 거로 보고 그때부터 미수범의 공소시효가 뭐가 된다?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과범은 언제?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럼 미수는 이제 더 이상 행위가 뭐한다? 진행이 안 될 때. 이때부터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범입니다. 계속범은 이제 기수가 되면서 행위가 즉시 행위가 종료하면 여기를 뭐라고 하더라? 즉시 행위가 종료하면 즉시범. 기수가 돼도 행위는 계속된단 말이야. 그리고 한참 후에 종료되는 걸 무슨 범이라 그런다? 기수범이야. 기수가 돼도 행위는 계속돼. 알았지? 그러면 당연히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기수시가 아니라 뭐다? 행위 종료시야. 기수시 아니죠? 기수가 돼도 행위가 뭐가 되는 거야? 계속된단 말이야. 기산점은 언제부터야? 행위 종료시부터니까. 그래서 계속범에서 공소시효 기산점은 기수시점이라면 틀려요. 그 다음입니다. 포괄일죄입니다. 어제 우리 포괄일죄는요, 뭡니까? 여러 개의 범죄 하나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니까 그 중에 당연히 공소, 행위가 언제 끝나는 거야? 마지막 범죄 시.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가 뭡니까? 공소시효가 진행될 거고. 공범입니다. 저번에 대항범은 형량이 각각 달라 같아. 다릅니다. 맞죠? 그러니까 대항범에 있어서는 그 공소시효가 각각 만다? 다릅니다. 지금 공소시효가 해서 문제되는 공범은 대항범이 아니라 뭐야? 형벌이 똑같은 누구? 공동정범입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봐요. 대항범은 각각 다른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대항범이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형벌이 다 다르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공소시효에서 말하는 공범은 무슨 범을 말한다? 둘 다 정범으로 처벌 되는 무슨 범? 공동정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이건 대항범이죠. 너희들은 공소시효는 뭐 형량이 다르거든. 각각 뭐한다?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입니다. 미성년자. 이때 공소시효는요, 언제부터 진행하냐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진행합니다. 그 안에 공소시효가 멈춰 있습니다. 그렇죠. 그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입니다. 19세 미만자가. 그럼 만일에 14살짜리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DNA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몇 년 멈춥니까? 우선 DNA가 있으니까 10년에다가 14살이면은 18까지 공소시효가 멈춰 있죠. 14년 멈춰 있네요. 성년이 달할 때까지.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아동 학대 범죄들 있죠? 아동. 18세 미만. 학대 범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냐면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 많이 나오잖아요. 공소시효 거의 아동인데는 멈춰 있습니다, 전부. 공소시효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공소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한다?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동이나 아동이 뭐가 돼서? 성년이 돼가지고, 지금 부모 뭐 해볼 수 있어? 고소 해볼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나 어릴 때 막 신나게 때렸거든요? 관계없어.
뭐 한 일곱 살 때 맞더니 딱 일기장 적어놓은 거였어. 그래갖고 이제 19 되는 날 구성대인 이렇게 공소시효가 뭐한다? 멈춰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는 그 다음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위대한 거 모르겠어요. 우리 저번에 공무원이 저 뭡니까? 무이자로 돈 빌린 것도 뇌물이었잖아요. 무이자 돈 빌린 것도.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소시효는 언제부터냐 이 말입니다. 글쎄 이해는 돼요. 만일에 무이자로 돈을 빌렸어. 언제? 2015년에 돈을 빌렸어요. 무이자로. 변제 날짜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변제일이에요. 그럼 이때 이 공소시효가 범죄가 언제 완성됐냐, 뇌물죄가 이 말이에요. 빌렸을 때냐, 변제 날이 지났을 때냐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변제 날로 삼으면 좀 애매합니다. 왜? 변제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럼 공소시효 진행이 안 된다는 말이 되지. 그래서 뭐야? 그냥 아주 명쾌하게 언제부터? 빌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내가 이거 금년에 판례입니다. 엄청난 당연히 책이 없고요. 조심해라는데 이번 2차 문제 나왔어요. 이번에 경찰 2차 문제 이거 굉장히 꼭 조심해라. 헷갈리기 쉽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당들 있잖아. 정당들 당내 선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공직선거법 적용받습니다. 선거범죄를 위반됐어요. 그래서 당내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인 경우 공소시효 기산일이 언제부터냐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제 2021년 11월 10일 날 맞나? 잘 모르겠고 얘가 대통령 선거가 있어. 그리고 이제 2021년 만일에 6월에 어느 A당의 이제 당 후보 선거가 있어. 그 당 후보를 뽑고 이제 그 사람 이제 공천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갑이란 사람이 여기서 갑이 선거범죄를 위반했어요. 당내 경선에서.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짧아, 이 새끼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지난 6월 달에 당내 선거운동을 하면서 불법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 공소시효가 당내 선거일부터냐, 이 사람이 치르려는 공직 선거일부터냐는 겁니다. 요건 내가 꼭 조심하는데, 이제 틀리면 안 돼. 이제 왜? 이번 2차 때 맞았으면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맞는 거야. 내년에 또 나온 틀리면 그건 뭐야? 그건 두 개 틀린 거야, 이제. 왜? 이미 나왔으니까. 항상 안 나온 걸 맞았어야지. 그래서 보자고요. 언제부터다? 당내 경선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관련된 뭐다? 공직선거일부터예요. 알았지? 이때부터 뭐가 돼?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아니야. 당내 선거, 그러니까 경선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입니다. 공소시효가 정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중단 없다 그랬어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을 때. 재정신청. 그 다음에
국외로 뭐 했을 때 도피했을 때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중단은 없어요. 요 세 가지가 있으면 공소시효 진행이 뭔다?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가 사라지면 뭐가 돼? 다시 이제 뭡니까? 재진행될 겁니다. 자, 공소제기 253조입니다. 이것도 내가 누누이 강조한데요. 자, 봅니다. 253조 제1항입니다. 뭐라고 돼 있는 거 써볼게요. 시효는, 자, 각과 지금 우리 공범입니다. 시효는, 갑에 대한 공소 제기가 있으면, 시효가 뭐가 돼?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갑에 대한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이 있으면, 확정이 되면, 다시 공소시효가 뭐가 돼? 진행이 됩니다. 그럼 재판은 다섯 개를 합니다. 법원서 다섯 개래요. 유죄, 무죄, 연소, 공소기각, 관할. 다섯 개 합니다.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면소 판결, 공소기각 결정 판결, 관할 위반 판결. 다섯 개라는데, 이 중에서, 이것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뭐지 않아?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돼요. 알았죠? 계속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뭐가 돼? 다시 진행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기는 요거는요. 세계는 검사가 공소를 이제 못 합니다. 왜 못 해? 요거는 기판력이 있어요. 공소시효가 진행이고 잘할 수가 없다니까. 공소를 못해요. 하면 법에서 뭐 때려버려? 면소 판결 때려버립니다.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검사가 뭐라 할 수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돼야 되겠지. 그래서 진행이 되니까 이거 공소시효 완성 전에 다시 하려면 빨리 해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언제 다시 재진행된다? 공소기각과 관할이반. 달리 말하면 기판력 없는 재판을 했을 때예요. 기판력인 재판인 유죄, 무죄, 면소 판결은 진행된다고. 그 진행된다고 한 놈 자체가 웃긴 놈인데 이거는 시험용어야. 알겠죠? 아예 공소를 못해. 이 세계가 확정돼 버리면. 그 다음에 제2항입니다.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자, 을입니다. 그러니까 공범 1인이죠. 갑을 공범이 두 명이니까, 공범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는, 얘는 다른 공범자죠. 다른 공범자에게도 뭐가 되고? 정지가 되고, 당해 사건이 확정된 때부터입니다. 재판 몇 개 한다고? 다섯 개.
여러분, 판결하려고 누구한테 믿죠? 당연히 피고인한테 칩니다. 공소시효 정지만 누구한테 미치는 거야? 공범에게 미쳐. 판결은 누구한테 미쳐? 피고인한테만 미쳐. 그렇지. 그러면 유죄, 무죄, 면소 판결의 기판력은 누구한테만 있어? 피고인한테만 있는 거야. 다른 피고인에게는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얘가 무슨 재판을 받든 얘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공소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공소 제기할 때 빨리빨리 공소시효 완성 전에 해라 이 말이야. 요게 다른 시험에 튀어나와. 이따 할 거야. 피고인이 면소 판결을 받았어. 확정이 됐을 때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가 안 된가 이 말이야. 돼 안 돼? 돼. 여기 참고적으로 이 판례가 어디서 나왔냐면 청주다. 청주에서. 청주 지검이 한 고려했습니다. 뭐라 말하는데 끝이야. 공소시 7일 남았는데 완성되어 버린 거야. 이겁니다. 자, 봅니다. 그리고 당의 사망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자, 공소제기 하면인데요. 자, 먼저 들어갑니다. 공소제기를 하면 공소가 적법, 부적법, 유효, 무효 다 소송 효과 나오죠? 공소제기가 아까 그러니까 무효인 것이 형식적 소송 계속이라도 소송 계속 효과 발생하잖아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기억을 또 좀 조심합니다. 2, 3년 전 판례인데요. 언젠간 한번 나올 겁니다. 유명한 이태원 살인 사건이거든. 그 범인이 지금 미국에 있어요. 잡았어, 미국에서. 아직 우리나라에 오기 전입니다. 신병 확보 전이에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근데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어요. 검사가 뭘 해버린 거야? 공소를 제기해버렸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정지되냐 안 되냐 말입니다. 이쪽 변호사는 뭐야? 이제 그 변호사. 아니, 아직 이 사람이 미국에 지금 있잖아. 아직 우리나라 수사기관 신병을 확보 못 했잖아. 정지가 안 된다는 거야. 검사는? 뭔 소리야. 공소 제기만 하면 유효무효 관계없이 뭐가 돼?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냐. 판례가 오케이. 신병 확보 전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그 공소 제기가 적법이든 부적법이든 관계없이 공소시효가 뭐가 된다? 정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그 다음입니다.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는 법원에 송치됨부터 진행되고 공범자 1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공범자 전원을 위해서 공소시효가 뭐가 돼? 정지가 됩니다. 자, 기억입니다. 기억. 경찰직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런데 얘가 이제 공소를 제기했어. 갑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죠? 그럼 누구 정지돼? 다른 공범자도 공소시효가 정지된단 말이야.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재판을 받았냐면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무죄. 이 무죄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범죄를 안 해서 무죄가 있어요. 위법성이 없어서 무죄가 있어요. 책임이 없어서 무죄가 있어요. 책임이 없다는 말은 범죄는 했다는 거야. 그래서 책임이 없는 무죄를 제한 무죄니까 뭐가 돼? 범죄를 안 했다는 거야.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책임을 제한 무죄이면은
얘가 무죄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범자하고 공범이다 아니다? 아니지. 공범 뭐야? 범죄를 같이 한 게 공범인데 얘가 공범이 아니라며. 공범이 아니라며. 그러면 얘 혼자 범죄라며. 이건 무슨 범이라 그래? 진짜 범이라며. 진범. 그래서 진범에게는 공소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 정지가 안 돼버립니다. 왜?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잖아요. 공범이 뭘 받아버렸으니까? 무죄 판결을 받아. 근데 정확히 조심해야 돼. 무죄가 그냥 무죄가 아니라 뭐다? 책임 조각을 제외한 무죄예요. 여기 경찰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 그 다음에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공범에는 당연히 대항범 포함 안 된다 그랬습니다. 대항범 각각 별개니까. 그 다음에 공소기각 관할 위반 재판이 확정이 되면 뭐가 된다? 재진행되는데, 주의. 중단이 아니라 뭐다? 정지고. 그 다음에 기간이 다시 재진행, 갱신이란 게 뭐죠?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확정은 유죄,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 위반이 있는데, 이 중에 유죄 판결, 약식명령은 유죄입니다. 무죄, 면소는 확정되면 검사는 다시 공소를 제기 못 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 기탈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기탈력 또는 그 면소 판결이 아니라 하나 더 지적해 가라. 면소 판결 사유. 그냥 면소 판결 사유로 암기를 해야 되거든. 면소 판결 사유.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확정돼도 다시 공소시효를 재판은 결국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하고? 공소기각 재판과 뭐하고? 관할위반 판결이다. 그래서 두 개가 확정되면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 완성 전에 해야 되지. 그래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확정된 유죄 판결이 있었다.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당연히 진행될 이유가 없지. 공소시효를 못하니까. 공금의 공소시효는 뭐가 돼? 진행됩니다. 요 니은이 다른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니은이. 피고인이 유죄 약식명령이 확정됐어. 맞죠?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진행이 안 돼. 공소를 못해, 얘한테는. 그런데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는 뭐가 돼? 진행이 됩니다. 왜?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할 수 있어, 없어? 있거든. 기탈력은 누구한테 미쳐? 피고인에게. 자.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소 제기된 공범 중 1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의 결과가 공소기각 관할 위반 경우뿐만 아니라 유죄, 무죄, 면소인 경우도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뭐가 된다? 진행된다. 다른 공범자한테. 이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를 조심하냐면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국내에서 이제 국외로 도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여기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야. 국외에서 범죄를 범하고 국외에 있는 경우예요. 이것이 포함이 되냐는 겁니다. 이 국외 도피가 꼭 이론적으로는 도피니까 뭐 장소지정이잖아. 이 경우뿐만 아니라 신은 하나 더 있어야 돼. 사항이 하나 더 뭐가 있어야 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에 있는 자란 조문이 있어야 돼? 없어. 없으니까 판례가 늦게 봐버린 거야. 국외 도피란 뭐든 말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놈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에 있는 놈도 도피, 넓은 의미의 국외 도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공소시효 같이 정지됩니다. 형사처분은 면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범인이 여러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데 그 중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 있으면 무조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럼 공소시효가 정지 안 되는 것이요. 국외에 있어도 딱 세 가지인데 읽어보면 당연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디귿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기업부터 들어갑시다. 징역 5년인 부정수표 단속법을 피하려고 중국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중국에서 어떤 다른 범죄를 보면서 징역 14년을 받고 징역 8년을 살고 왔습니다. 이 새끼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간 게 아니죠. 중국 교도소에 있었잖아. 그것도 몇 년 동안? 8년 동안. 맞죠? 그래서 뭐가 된다? 공소시효가 정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있어요. 맞죠? 그 다음입니다. 니은입니다. 일본에 취업할 목적으로 밀항한 사람입니다. 얘는 일본의 관계 범죄를 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취업하러 가겠죠. 이거는 국외 도피가 아니죠. 그래서 밀항법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다음입니다. 디귿이 많이 나오는데 국외 도피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 내가 먼저 예를 들어놨습니다. 얘가 A사건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했는데 얘가 실은 B사건도 범했는데 자기는 B사건인 줄 알도 못했습니다. 그럼 B사건은 자기가 지금 범한 줄도 몰랐기 때문에 B사건은 공소시효가 뭐야? 정지가 안 됩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A사건만 정지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떻게 시험하는 거 봅시다.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범죄를 몰랐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당해 사건을 인지 못한 사건이죠. 공소시효가 정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빠져버렸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재정신청.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뭐가 돼? 정지가 됩니다. 재정신청이. 그러면 재정결정이 두 개 있었잖아요. 공소제기 결정이 있었고 기각결정이 있었죠. 그러면 자 이때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가지고 재정 결정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뭐가 된다? 이제 진행됩니다. 그러면 재정 결정이 두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소제기가 있었고, 계기 결정이 있었고, 기각 결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은 검사는 이제 공소를 제기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재정결정이 두 개 있잖아요. 공소제기 결정이 하나 있고 뭐가 하나 있어? 기각결정이 있잖아요. 그럼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이제 지검장은 검사에게 명을 하면 검사는 공소제기를 하죠. 그러면 공소시효가 재정신청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가 재정결정이 있으면 다시 진행이 되는데 공소제기가 있으면 다시 공소시효가 뭐가 돼? 정지가 되죠. 정지가 세 개니까. 그렇다면 공소제기 결정과 이 공소제기 사이에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소제기 결정을 10월 10일 날 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를 10월 21일 날 했어요. 그러면 이때 공소시효가 21일 날 정지하냐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신청할 때
30일밖에 안 남은 사건 공소 재정 신청할 수 있잖아. 공소시효가 열흘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 사이에 공소시효가 완성돼 버리잖아. 공소제기 왜 재정 결정이 있으니까 공소시효가 진행되잖아. 그리고 공소제기 한 열흘 상관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공소시효가 완성될까 모르잖아. 그래서 법에서 공소제기 결정 있으면 이날 공소시효가 정기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날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고등법원 공소제기 결정이 있을 때는 공소시효에 관하여는 그 결정이 있는 날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이날 뭐가 된다? 공소시효가 정기가 된다. 진행이 안 된다. 이 말 쉽게 말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말 좀 쉽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그날 공소시효가 정기된다. 이러면 될 거를 이 자식들이 말을 비비 꽈놓은 거야. 그 다음에 뭐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 재정 신청이 있으면 이제 정기가 되고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기가 됩니다. 대통령은 다만 내란죄나 외환죄는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헌법에가 나와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뭐를 못한다? 공소제기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공소제기를 못하면 만일에 공소시효가 진행돼 버리면 뭐야? 대통령은 막 재직 중에 막 범죄 벌이지. 그래서 일단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 그래서 명박이 다 철갔었잖아. 끝나고. 그다음에 가정폭력법입니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제 그 검사가 이제 공소제기하면은 이제 뭡니까? 정지됐다가 불처분 결정이 확정되면 진행이 되고 2번은요 읽어만 놓을게요. 다정히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보호처분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기판력 없죠. 기판력 내가 몇 개라 그랬어? 유죄 판결, 무죄 판결, 무슨 판결? 면소 판결이에요. 이거는 다시 공소제기 못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걸 다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 보호처분 결정은 공소제기 저 기판력이 없죠. 그럼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를 한다면 이 경우에 억울하잖아요. 에이 해봅시다. 봐봐. 꼭 알아야 돼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야. 범죄 소년. 응. 이 범죄 소년에 대해서 가장 애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기소유예예요. 공소제기 안 합니다. 소년부 송치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한다? 얘에 대해서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때릴 거예요. 공소제기예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때립니다. 그러면 요 유죄 판결이 있으면 기판력이 있죠. 검사는 다시 공소제기는 못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하면 이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없죠. 검사가 다시 공소제기한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이랬다 기분 나쁘지. 보호처분은 기판력은 없지만 뭐 할 수가 없어? 공소제기를 못합니다. 하면은 공소가 무효니까 공소 기각 판결합니다. 기판력이 있으면 면소 판결인데 무슨 재판한다고? 기각 판결이야.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보호처분하고 똑같습니다. 가정폭력법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고 공소시효의 소급표입니다. 공소시효의 소급표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법에는 없습니다.
일반 원칙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그 형사소송법에 정합니다. 진정소급표는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범죄가 완성된 새로운 공소시효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허용 안 됩니다. 뭐 일제시효 이미 완성됐잖아. 새로 만들기 이런 안 된다는 거야. 다만 공익적 요구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부진정소급표는 공소시효 아직 완성 안 된 범죄에 대해서 연장된 공소시효를 적용한 걸 말합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읽어보고요. 문제는 식사고 합시다. 지금 45분.